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파피루스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가족분들은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백신의 작가의 단편소설 푸른 하늘입니다. 이 작품은 1935년 소년중앙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작가인 백신의 작가의 사진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분 사진을 보면요. 1908년에 태어나신 분 같지 않고 요즘 분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세련된 분입니다. 그 당시 말로 하면 신여성이라고 하죠. 1908년에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대구 사범 강습과를 졸업하고 1928년에 박계화라는 필명으로 집필한 단편소설 나의 어머니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그 후 1933년에는 꺼레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정열적이고 다혈질인 작가였지만 작가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1939년 6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하고 대단한 여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 영천지방의 큰 상인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고서 편안한 직장인 교직까지 포기하고서 서울로 상경하여 여성단체에서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또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여행하는 모험가이기도 했으며 그리고 도쿄에서는 여배우로 활동하기도 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탐험심 많은 남자들에 비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겠죠? 그런 멋진 신여성이자 모험가였던 작가 백신의 단편소설 푸른 하늘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푸른 하늘 백신에 부산에서 경성으로 가고 오는 기차선로 이름은 경부선이라 하죠. 이 경부선 기차를 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구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동쪽으로 나가는 조그마한 기차에 갈아타면 동쪽 바닷가 포항이라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신라 임금이 사시던 곳에도 갑니다. 그런데 이 기차선로 이름은 동해 중부선이라고 한답니다. 대구서 이 기차를 타고 나면 다음 닿는 곳은 동촌이라는 정거장이고요. 그 다음은 어여쁜 이름을 가진 반야월이라는 정거장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반야월 정거장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 읽으시고 나서 일부러 만들어 쓴 거짓말 이야기겠지 하고 의심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심나시는 분은 누구든지 반야월이라는 곳에 오셔서 누구에게나 물어보시면 알 테니까요. 자, 여러분께 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엽고 감실할 만한 이야기인가 잘 읽어보시고 많이 동정해 주세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한 그 반야월이라는 곳 말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2km만 걸어가면 높고 낮은 산들이 자욱이 둘러있는데 이 산골에 50호가량 되는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이 동네 이름은 월남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월남동이라는 동네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명학이라고 부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명학군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큰 동생은 아주 살이 퉁퉁하게 쪄서 뚱보라는 별명을 듣는 명룡이고요. 다음 동생은 두 눈이 무척 큼직하게 생겼다고 눈쟁이라는 별명을 듣는 명우랍니다. 그런데 명학이만은 어떻게 잘생겼던지 아무 별명도 없었어요. 그때 명학이는 12살, 명룡이는 8살, 명우는 4살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명학이에게는 우연히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셈인지 재작년 가을부터 아무 말 없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아빠 어디 갔어?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난 몰라. 어디 갔는지. 왜 몰라? 가르쳐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니? 하며 어머니도 모르시는 모양이었어요. 점점 오래되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 몰래 뒷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쳐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 하며 울기도 했답니다. 밤이 되면 산골이기 때문에 부엉이는 부엉 부엉 울고 산새도 간간이 처량하게 울지요. 어머니와 동생들 곁에 누워 자려면 여간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람이나 불고 비나 오는 밤이면 어머니도 무서운지 불을 켜놓고 오래도록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명학이도 장난치지 않고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동생들도 잠이 못 들게 장난을 합니다. 명룡아, 수수께끼 할까? 응! 하고 자려던 명룡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명룡아, 배도 배도 못 먹는 배가 뭐냐? 못 먹는 배는 할배. 그러면 보가 뭐냐? 보? 그래, 보라는 게 뭐냐? 보... 보... 모르겠다. 하하하, 뚱보도 모르니? 명룡이는 자기 별명이 뚱보니까 그만 불쑥 성을 냅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싱긋이 웃으셨어요.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테야. 하고 명룡이는 아주 골이 나서 쿨쿨하며 그만 누워 자버립니다. 명우는 본래부터 저녁만 먹으면 누워 자는 까닭에 명학이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과 같이 학교가 없었으니까 글을 배우려면 서당이라는 데 가서 배웠어요. 명학이는 서당에 갈 나이가 되어서 그만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글이라고는 한자도 못 배웠어요. 그런 까닭에 낮에는 산에 가 나무도 하고 방아도 찍고 밤에는 신을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져도 돈만 있으면 서당에 못 갔을 리가 없었겠지요. 이렇게 무섭고 잠 안 오는 밤은 유별나게도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상할까 해서 차마 입으로는 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신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고무신이 없었던 까닭에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지프로 신을 삼아 신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어디 가셨을까? 명학이는 참다 못하여 그만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날 밤은 대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슬쩍 소매에다 눈물을 씻고 너희 아버지는 후에 내가 어른이 되면 찾아오지 하셨습니다. 왜 지금은 못 찾을까? 명학이는 두 귀가 번쩍하여 어머니에게 다가앉았습니다. 그럼 네가 어른이 되어야지 하며 어머니는 아주 슬퍼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학이는 속으로 단단히 한 가지 마음을 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고 어머니 곁에 다가앉으며 아주 딱 잡아 물었습니다. 그까짓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찾아가면 못해? 하시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왜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너희 아버지는 이 아랫동네 반야월 장터에 있지만은 우리가 미워 아주 보기 싫어한단다. 어머니는 의외에도 이렇게 대답하시며 더 말하지 않으려고 명학에게 그만 누워 자라고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반야월 장터에 계세요? 명학이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멀리 가버리신 줄만 알고 무척 슬퍼해왔는데 의외에도 아주 가까운 반야월 장터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기뻤는지 몰랐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은 묻지도 말고 어서 누워 잠이나 자려무나. 내가 어서 커서 어른이 되어 이 엄마하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너희 아버지처럼 자기 집안 사람을 모두 떼어버리고 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하셨습니다. 명학이는 어머니 말씀이 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서 날이 새면 반야월에 있다는 아버지를 찾아가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연이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러시는 것이지 무슨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셨을 리가 있나. 아버지만 집에 오시면 나도 서당에 글 배우러 갈 수 있을 것이요. 아무리 바람 불고 비 오는 밤이라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보면 오죽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며 명학이는 두 가슴이 기뻐 날뛰었어요. 그래서 어서 날이 새라고 빌며 잠자코 누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야단하실까 겁이 나서 동생 둘을 데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놀러가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인즉 바로 정월 열일의 날이라 대보름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명절이라 산골아이들은 고운 옷을 입고 놀았습니다. 명룡아, 너 명우 데리고 집에 가 있거라. 나는 지금 반야월 가서 사탕 사올게 하고 꾀었습니다. 싫어, 나도 반야월에 갈 테야. 명룡이는 한사코 따라 나섰습니다. 명룡아, 그러면 저기 아이들 노는 데 가서 좀 놀고 있거라. 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뭐 좀 얻어가지고 올게, 응? 하고 달랬습니다마는 명룡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뚱보, 뚱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때릴 테다. 때려봐, 죽어도 따라갈 테야. 명학이는 울며 발버둥을 치는 명룡이와 명우를 버리고 반야월 가는 길을 향하여 줄다름 쳤습니다. 한참 다름질을 치다가 돌아보니 명룡이와 명우는 소리쳐 울며 따라오더니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명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학이는 쫓아가서 두 동생을 업고 달래주고 싶어 두 눈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마는 명룡아, 울지 말고 집으로 가거라. 오늘 아버지와 같이 올게 하고는 휙 돌아서 줄다름을 쳤습니다. 몹시 추운 바람이 달려가는 명학이를 휩쓸어다 때려붙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기를 쓰고 두 손바닥으로 양 귀를 꼭 덮어가지고 반야월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반야월에 기찻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몹시 어수룩한 촌이었어요. 반야월까지 오기는 했지만 어느 집이 아버지 집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겨우 12살 된 어린이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줄도 모르고 산골에서 자란 아이인지라 부끄러워서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집 저 집 슬쩍슬쩍 들여다보고만 다녔어요. 그러는 사이에 짧은 겨울해는 벌써 서산에 가까워졌으므로 아침도 아버지 만나고 싶은 생각에 채 먹지 못했고 점심도 못 먹었고 종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기만 했으므로 춥고 배가 고파 두 눈이 뒤통수를 뚫고 달아날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배에서는 쪼글쪼글 소리만 났어요. 그래서 길가 어느 집 담모퉁이에 기대서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버지도 찾지 못하고 가기가 부끄러워 이대로 길가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어이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정없는 해님은 그만 서쪽 산 너머로 슬그머니 소리 없이 기울어지고 찬바람만 무섭게 불어닥쳤습니다. 집들은 모두 문을 안으로 잠가버리고 배는 점점 더 고팠으므로 명학이는 그만 어떻게 서럽던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뉘 집 아이냐? 왜 울고 있어? 하는 우렁찬 어른의 목소리에 명학이는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떤 힘세게 생긴 사내 하나가 서 있어요. 그래서 명학이는 어떻게 반갑던지 월남에 있는 명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에 있어요? 하고 처음 보는 그 사내가 자기 아버지 집을 알고 있는 것인 줄만 믿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명학인가? 나이는 몇 살이냐? 내 나이는 올해 12살입니다. 응, 그러면 너는 내 아버지 집을 왜 모르니? 우리 아버지는 벌써 어느 때 집을 떠났는데 반야월에 산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응, 그래. 너 공연이 아버지 집 찾지 말고 내게 따라가지 않겠니? 싫어요. 안 되지. 내게만 따라오면 아버지도 찾을 수 있지. 반야월에는
앞만 있어도 찾지 못할걸? 명학이는 오늘 종일 찾아봐도 자기 아버지 집은 없었으니까 이 사람 말이 옳은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얘야, 내 아버지를 기어이 찾아보고 싶거든 우리에게 따라가자. 그러면 고운 옷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사탕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 사내가 이렇게 말할 쯤에 어디서 몰려왔는지 한때의 사람이 몰려와 명학이를 가운데 두고 휘 둘러섰습니다. 그놈아이, 얼굴이 꽤 잘생겼는데? 옜다, 이건 너 줄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강밥 과자 한 가락을 주었습니다. 명학이는 배가 몹시 고픈 터이라 어떻게 고맙던지 그만 받아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 어서 가세. 얘야, 너도 따라오너라. 따라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여기 섰다가는 추워서 죽을 테니 자, 어서 따라온. 했습니다. 명학이도 가뜩이나 춥고 무섭고 배고프던 터이라 속으로는 무시무시하면서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덧 반야월 동네도 뒤로 멀어지고 어스름한 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다가 얼른 들으니 사내들은 저희끼리 쑥덕쑥덕 했습니다. 그놈아이, 얼굴이 꽤 괜찮으니까 데리고 감세. 저놈아이가 나중에 기어이 싫다면 어쩌나? 싫다면 다른 데 갖다 팔아먹지. 돈 양이나 받을걸? 하는 소리가 얼른 들렸습니다. 명학이는 갑자기 움칫하고 머물러 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둑놈들인가 보다 하는 무서운 생각이 와락 치받쳐 올라왔습니다. 어서 가! 한 사람이 명학이 어깨를 잡아끌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반야월에 갈 테요. 당신들에게는 따라가지 않을 터예요. 하고 버티고 섰습니다. 하, 그놈아이. 너 사람의 자식이 왜 그 모양이냐? 우리께만 따라가면 내 아버지를 만날 터인데. 하고 달랬습니다. 그래도 명학이는 무서운 생각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이미 어둡고 돌아보니 반야월은 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오?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알다 뿐인가? 너희 아버지도 우리와 같이 다니지? 오늘 밤에는 대구라는 데서 우리를 기다릴걸 그래? 했습니다. 공연이 그러지 뭐. 아버지는 반야월에 있다는데 뭐. 아니야, 거짓말이다. 가보면 알지. 하고 사내들은 박구채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학이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도둑놈 같아 보여서 자꾸 무서웠습니다. 자, 어린 놈이 다리가 아프지 않니? 내가 업고 갈까? 하더니 한 사람이 다짜고짜 명학이를 댕그렁 집어 업었습니다. 명학이는 월남동을 떠날 때 길가에서 따라오려고 울며 발버둥을 치던 명룡이와 명우 생각이 나며 그만 소리를 질러 울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다고 달랬습니다. 추운 것도 배고프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명학이는 자꾸 소리쳐 울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저희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울기는 왜 울어? 보렴, 저 애도 울지 않고 따라가는데. 하고 가리키는 곳을 보니 역시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이 사람들 판에 끼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학이는 그 아이를 보니 어서 그 아이에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업은 사내는 명학이를 아주 단단히 끼어 업고 앞만 빌어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러는 중에 한 동네에 닿았습니다. 길가 한 집을 찾아 들어가 모두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주인과 의논을 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불 밑에서 자세히 보니 많은 사내들 중에 꼭 명학이 저만큼 한 아이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명학이를 자꾸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도 머리를 따라내린 총각이 열 사람 있는데 모두 머리에 몹시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고 있고 아홉 사람의 남자들은 모두 얼굴이 몹시 무섭게 생겼었습니다. 아하, 도둑놈이 아니라 사당패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명학이 사는 월남동에도
보름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구치고 춤추고 재주 부리고 하여 돈벌이 해가지고 가는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당패니까, 도둑놈들은 아니니까 무섭기도 덜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있다 수두룩하게 차려나온 밥을 모두 둘러앉아 먹는데 명하기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한 축 끼어 실컷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더니 모두 일어섰습니다. 무엇인지 왁자지껄 법석을 하며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너희 작은 놈들 둘은 나오지 말고 누워 자거라. 우리는 한바탕 치고 올 테니. 응? 석돌이 너는 저 애와 동무해가지고 꾸러미 속에 있는 강 정도 내먹고 놀아. 응? 명학이는 내일이면 아버지를 만날 테니 일찍 자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명학이와 석돌이라는 그 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따라가니? 하고 명학이는 석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석돌이는 방문을 열고 밖을 한번 내다보고는 다시 문을 닫고 그제야 명학이 곁에 와 앉으며, 얘야, 이 사람들은 사당패란다. 너도 공연에 따라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야. 나도 꼬임에 빠져 오기는 했지만 틈만 있으면 달아날 테야. 하고는 몹시 서러운 듯이 얼굴을 찌푸리더니, 얘야, 지금 우리 달아날까? 하고 명학이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틈만 있으면 달아나리라는 생각을 단단히 한 명학인 까닭에 그만 벌떡 일어나며, 얘야, 우리 둘이니까 무섭지도 않을 테지. 어서 달아나자. 하고는 두 아이는 손을 맞잡고 살그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집 뒤 넓은 마당에서는 장작불을 놓고 굿을 치며 그 사람들은 법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행여나 들킬까 해서 조심조심하여 아까우던 길을 보고 막 다름질을 쳤습니다. 그때 명학이가 돌아보니 자기들이 있던 방 안으로 사당패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며 석돌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두 아이는 와락 겁이 나서 몸을 숨기려 했으나 열 이랫날 늦게 뜬 달이 밝게 비쳐 평평한 들길이라 몸 감출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3년 후 물건만 두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몇만 리라도 따라간다. 명학이 가슴에는 새록새록 용기가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길가에 있는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힘껏 도적의 다리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어이쿠! 도적은 두어 번 한 발을 움켜쥐고 외발 모듬을 뛰었습니다. 그 틈에 명학이는 또 두 번째 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어이쿠! 석돌아! 석돌아! 도적은 앞으로 푹 고꾸라지며 땅바닥에서 쩔쩔매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에 명학이는 달려가 도적의 등에 올라앉으며 한 손으로 보통이처럼 둘둘 뭉쳐맨 비단 뭉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도적은 제 힘을 다하여 한번 구비넘기를 치며 명학이 다리를 감아 잡았으므로 그 바람에 등에서 미끄러진 명학이의 멱살을 조르며 뒤로 넘기고 명학이 가슴 위에 걸터앉으려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명학이도 죽을 힘을 다하여 두 손으로 도적의 옷깃을 붙잡으며 두 다리를 되는 대로 박찼습니다. 이때 어디서인지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져서 명학이가 얼른 보니 조그마한 총각 하나가 도적의 뭉치를 둘러매었습니다. 석돌이냐?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겠다. 저 돌멩이, 돌멩이를 얼른 하나 집어다오. 이놈, 이 조그만 놈이. 명학이는 멱살을 잡히고 구르면서도 컷결에 들리는 석돌이라는 이름에 두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러나 멱살이 잡혔으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저 두 다리로만 되는 대로 구비넘기를 치며 막 갔습니다. 석돌아 이놈아, 어서 돌멩이다오. 그리고 너는 어서 어제 저녁 그곳에 가 있거라. 얼른, 얼른. 이번에는 명학이 귀에 똑똑히 석돌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도적은 커다란 돌멩이로 명학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쳤습니다. 명학이는 벌떡 굽이넘기를 치며 그 돌멩이에 한쪽 어깨가 무너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두 번째, 도적이 돌멩이를 쳐들자 에잇! 하고 명학이는 도적의 상투를 잡아당기며 한 발을 웅크려 도적의 아랫배를 괴는 척하며 힘껏 찼습니다. 도적은 이놈! 소리를 치면서도 멱살은 놓지 않았습니다. 명학이는 연해 아랫배를 박차며 간신히 도적의 가슴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뿌리치고 비단 뭉치를 가지고 달아나는 작은 도적편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석도라! 석도라! 명학이 가슴은 헐떡이며 행여나 3년 전 사당패에서 같이 도망해 나온 그 석도리가 아닌가 하여 비단도 비단이러니와 어서 그 작은 도적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달아나던 작은 도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석도라, 나는 명학이다. 나는 명학이다. 하고 따라 쫓았습니다. 이윽고 작은 도적은 휙 돌아서며 멈칫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도적은 석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둘은 꽃같이 그립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당패에서 달아나던 명학이다. 오! 석돌이는 그만 비단 뭉치를 집어던지고 달려오는 명학이를 향하여 서로 부딪히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도적은 명학에게 처음 얻어맞은 말을 간신히 끌고 쫓아왔습니다. 이거 이놈! 석돌아! 서로 목을 안고 반가움에 목매어 있는 석돌이 멀미를 잡아 제꼈습니다. 석돌이는 3년 전 명학이와 같이 사당패에서 달아난 이후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을 몰라 이리저리 거지 노릇을 하다가 지금 이 도적에게 붙들려 다니며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마음이 없는 도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시오, 이 아이는 내 동생이에요. 왜 도적질을 하오? 바로 살지 못하고. 명학이는 도적의 턱 밑에 딱 버티고 서서 오른손을 단단히 쥐고 도적의 아래턱을 치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단 뭉치를 풀어젖히고 그 중에서 제일 값비싼 모본단 두 필만 가지고 그 나머지는 도로 싸서 도적에게 주며 이것은 대것이 아니지만 당신에게 줍니다. 이것을 팔아 미천을 삼아가지고 장사를 하시오. 그리고 다시 두 번 도적질은 마오. 석돌이는 내가 데리고 갑니다. 도적도 차차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고맙다. 난들 도적질이 하고 싶어 하겠느냐? 배가 고프고 할 일은 없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번 큰 도적질을 해가지고는 다시 하지 않으려고 했단다. 하고는 그 비단 뭉치를 둘러매었습니다. 그러면 잘 가서 다시는 도적이 되지 마오. 명학이와 석돌이는 도적을 돌려세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사당패에서 달아날 때처럼 손에 손을 꼭 잡고 전방으로 돌아왔을 때 안집에 있는 여편네, 아이들 글선생, 계집애, 하인 할 것 없이 불을 켜고 법석이었어요. 명학이는 도적에게 얻어맞은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손끝에까지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석돌이와 반가움에 자지러졌습니다. 그 이튿날 서울서 내려온 주인에게 도적 맞은 이야기와 도적에게 비단을 준 말을 하고 그 비단값은 어느 때라도 돈벌이를 하면 갚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며 사죄했습니다. 주인은 명학이의 용기 있고 또 의리 있는 것을 칭찬하며 조금도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돌이도 그 집 전방에 명학이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명학이는 도적에게 맞은 상처가 다 나았으므로 갑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어 주인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가서 며칠 잘 쉬고 올 때는 어머니와 동생을 모두 데리고 이리로 이사를 오느라 그동안 집은 내가 마련해 두겠다. 주인은 행여나 명학이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돈 100냥과 어머니와 동생들의 옷감을 주었습니다. 명학이는 석돌이와 함께 주인에게 하직하고 월남동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반야월 장터로 먼저 가서 고기를 사들고 명룡이와 명우가 좋아하는 사탕과자와
강정을 사서 오래 보지 못하였던 그리운 월남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허물어진 자기 집 살인문 안으로 들여다보니 명령이와 명우는 웅크리고 방문 앞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진작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서서 진정을 해가지고 석돌이와 둘이 쫓아 들어가며 엄마! 엄마! 아이고 뚱보! 눈쟁이! 명룡이와 명우는 전날 같으면 별명을 부른다고 성을 내겠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언니가 갑자기 쑥 들어왔으므로 너무 반가워 으악! 하고 앉은 채 해울음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소리에 놀라 뛰어나오시며 명아기를 보고 말문이 닫혔습니다. 엄마! 명아기는 가지고 온 물건을 뜰에 내던지고 어머니 품에 가 폭 안겼습니다. 명우와 명룡이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안긴 명학의 뒤에가 두루막 자락을 잡고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왜 안 왔어? 하고 채슬러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지 말어. 밤에 무서웠어. 우리만 있으면. 가지 말어. 하고 명룡이와 명우는 신신부탁이었어요. 그날 밤은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 밤이었던지요. 저 푸르고 넓은 하늘과 같이 크고 깨끗한 포부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명학이 자기 한 분만을 위하지 않고 첫째,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한 동네 한 고을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하여 항상 바른 생각으로 열심히 나아가려는 명학이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뒷날로 미루겠습니다. 가엾은 동무 석돌이, 뚱보 명룡이, 눈쟁이 명우를 거느리고 명학이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모셔올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도 뒷날로 미룹니다. 이 소설은 1935년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에 실린 작품입니다. 또 이 소설은 그 당시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겪어내고 앞으로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세상을 이겨내게 하는 용기와 격려를 해주기 위한 작품입니다. 어린 나이 12살에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나름의 작은 성공을 하여 동생들과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마치 조선시대에 금이 환향하는 어사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더구나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기회가 많았음에도 올바르게 성장한 명학이의 모습을 보면 지금처럼 너무 풍족한 세상에서 즐거움만을 위해 나쁜 짓들을 일삼고 다니는 일부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이는 건 왠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결국 올바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주위 환경의 결핍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백신의 작가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